오늘은 울산 장생포 수국 페스티벌에 가신다고요? 예, 오늘은 수국과 라벤더 향기 가득한 장생포 수국 페스티벌이 열리는 장생포 고래문화마을에 왔습니다. 주차장은 구 미포조선부지 대형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고래문화마을 입구 동편 주차장은 축제 기간에 이용이 불가합니다. 장생포 수국정원과 고래문화마을은 어떤 곳인가요? 수국 페스티벌이 열리는 장생포 고래문화마을은 2015년에 조성의 고래잡이 어촌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곳입니다. 거대한 고래부터 고래조각공원, 수생식물원 등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로 가득한 곳입니다. 수국 정원 매표소인데요. 입장료 3,000원이 있습니다. 1,000원은 수국 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네요. 행사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상당히 넓은 곳인데요. 먼저 장생포 옛마을을 시작으로 오색 수국 정원, 고래광장, 수국 포토존, 고래놀이터, 라벤더 정원을 돌아보겠습니다. 먼저 타임머신을 타고 장생포 옛마을을 걸어보았습니다. 골목길을 누비며 추억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 재미있는 상황극도 연출해봅니다. 교복 대여해서 입고 다녔는데요. 60분에 3,000원으로 액세서리 모자, 가방, 완장까지 포함입니다. 두꺼비 문방구에는 그 시절 문구 학용품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못난이 삼형제 반갑다 잉. 그 시절 미팅도 가슴 설레게 했지요. 그때 만났던 순이도 잘 지내고 있겠지요. 전당포에는 그 당시 고가품이었던 전자제품이 많이 잡혀있는데요. 아직도 안 찾아갔을까요? 옛날처럼 리어카 타고 동네 한 바퀴 달려보면 얼마나 신날까요? 타임머신 타고 코올리게 시대로 돌아가 보니 정말 좋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이 450원이네요. 그 시절 짜장면 한 그릇이면 모든 것이 부럽지 않았는데요. 연탄 한 장이면 하루 밤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70년대 장생포 옛 마을로 입장하면 교복점, 호수의 집, 국민학교, 책방, 고래방 연구소 등 다양한 볼거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상하면 살펴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 오랜만에 봅니다. 포경포를 잘 쏘는 포수는 높은 대우를 받았답니다. 동네 전방에는 쫀득이도 연탄불에 구워 먹고 불량식품도 많았지요. 마중물을 부어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오락실 게임기가 많이 있는데요. 선생님, 한테 걸려서 많이 혼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제일 무서웠던 경찰서입니다. 시간입니다. 밥 먹고 합시다. 난로 위에 추억의 밴도입니다. 마구 흔들어줘야 잘 섞입니다. 당번 당번 물 떠와라. 윤슬 가수와 윤학길 투수가 이 학교 출신이었네요. 대단한 분들이었는데요. 고래 해체 작업 중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이제 추억을 뒤로하고 오색 수국 정원으로 진행합니다. 장생포 주민들이 심고 가꾼 34개 품종의 다양한 수국과 23,000여 그루의 수국을 볼 수 있습니다. 풍성한 수국꽃들이 펼쳐져 있는데요. 보라색, 붉은색으로 아름다운 정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수국이 있는 곳이 전부 다 포토존이에요.
흰색, 분홍색, 청보라색, 빨간색, 자색의 꽃을 피우는 탐스러운 수국인데요. 수국은 처음에 흰색으로 피었다가 청색이 되고 다시 붉은색, 나중에는 보라색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토양의 성분에 따라 꽃색이 바뀌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수국꽃은 하나하나는 작지만 여러 개가 모여서 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크고 탐스러운 꽃다발을 이루어 부케 등에도 애용된다고 합니다. 장생포 고래마을 내에는 오색 수국 정원이 있는데요. 장생포 주민들이 심고 가꾼 수국 2만 3천여 종을 만날 수 있는 장생포 수국 페스티벌이 6월 2주간 개최됩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축제로 포토존은 물론 먹거리 쉼터, 체험존이 마련되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울산 대표 축제라고 합니다. 모노레일을 타고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수국 꽃밭은 더욱 아름다울 것 같고 편하게 꽃 구경도 할 수 있어요. 걷기가 부담스러우면 고래마을 일대와 수국축제 정원 일대를 모노레일을 타고 여유롭게 둘러보아도 좋을 듯합니다. 고래광장으로 진행합니다. 장생포 수국축제의 개화 상황은 약 60% 정도로 피어있는 곳도 많지만 아직 꽃망울이 그대로인 것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고래모양 안내 이정표입니다. 고래문화마을답게 안내 이정표는 모두 돌고래 모양입니다. 고래광장입니다. 고래광장 수국들은 핑크빛으로 물들어 장관을 연출합니다. 바다 풍경과 어우러져 절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예전부터 고래의 도시라고 불리면서 고래를 테마로 한 축제와 국내 최초의 고래 박물관도 들어서 있습니다. 대왕고래 뱃속을 걸어 들어가서 볼 수 있는데 아주 리얼합니다. 고래조각정원에서는 다양한 고래 조형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귀신고래, 범고래, 향고래, 밍크고래, 복덩 고래 조형물들을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수국을 보기 위해 걷다 보면 여기저기에서 다양한 고래들을 만날 수 있답니다. 수국 포토존에 풍성한 수국 꽃들이 반겨줍니다. 파란색, 보라색, 붉은색으로 아름다운 정원을 이루고 있어 여기저기 수국이 있는 곳이 전부 다 포토존이에요. 고래 놀이터를 지나면 라벤더 정원을 만납니다. 갑자기 비가 내려 운치를 더해주네요. 연보라색 라벤더 정원은 멀리서 봐야 더 예쁘고 꽃잎도 더 진한 보라색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여름에 꽃하면 먼저 생각나는 아름다운 수국과 라벤더를 즐겨보았습니다. 또 하나의 볼거리는 울산대교와 장생포 바닷가가 한눈에 보이는 멋진 풍경입니다.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하기에 반짝반짝 조명으로 빛나는 색다른 야경을 즐겨봐도 좋을 듯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